유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입담입니다. 오늘 이거는 사실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. 오늘은 떡을 이용해서 뭐 평상시에 많이 있는 메뉴예요. 뭐 소떡소떡이랑 비슷한 메뉴인데 떡치즈 베이컨 말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일단은 첫 번째로 떡을 먼저 좀 쪄줄게요. 찜기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치즈떡 있죠?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. 3분 정도 이렇게 쪄줄게요. 그 사이에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제 재료를 다져줄 거예요. 재료. 톡톡톡톡도 소스가 생명인 것처럼 이것도 소스가 생명입니다. 발음이 잘 안 돼요. 일단 마늘 먼저 다져줄게요. 역시 똑같이 칼등으로 마늘을 먼저 으깨주시고 소스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무조건 잘게 잘게 다져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양파도 역시 잘게 잘게 다져줄게요. 나머지는 그냥 살짝만 더 다져주면 됩니다. 이거는 소스에 넣는 거다 보니까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잘게 다져도 돼요. 자, 이제 그 김이 올라오죠? 떡이 이제 익고 있어요. 그러면 딱 소스를 만들면 됩니다. 타이밍이 소스를 만들 타이밍이에요. 지금. 만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. 뭐 소스 만들고 베이컨 똘똘 말아가지고 꽂아서 오븐에다 쏙 구우면 돼요. 그냥. 아, 그러면 오븐도 지금 미리 그냥 좀 데워줄게요. 집에 오븐이 없으면은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구워도 됩니다. 여기다가 이제 카놀라유. 아, 카놀라유에 올리브유를 두르면 됩니다. 올리브유 되도록이면 플라스틱에 있는 거 말고 유리병에 있는 거 쓰세요. 여기다가 이제 마늘이랑 다진 양파 넣어가지고 볶아줄게요. 처음에는 센 불에 했다가 나중에는 약한 불로 해야 불맛도 좀 살아나고 재료들이 맛있어집니다. 여기다가 이제 칠리 소스. 그냥 시중에 파는 거 아무거나 쓰면 돼요. 네. 자, 그러면 이렇게 소스가 최대한 약불로 계속 은근하게 끓여준다시피 냅둬주고 그 사이에 우리는 또 손질을 남은 거 좀 해줄게요. 아스파라거스인데 이거는 베이컨 이 크기에 맞춰서 살짝 썰어줍니다. 이 정도로. 하면은 딱 맞죠? 크기가.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똘똘 말 거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올려놔줘도 돼요. 다음은 이제 모짜렐라 치즈를 한번 손질을 해야겠죠. 이거는 생 모짜렐라입니다. 생 모짜렐라. 이거는 마트 가면 요즘 다 팔아요. 네. 여기 여기 크기에 맞추면 되니까 한 이 정도? 보통 이 생 모짜렐라는 그 카프레제 샐러드 먹을 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.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떡말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크기가 좀 크다. 근데 치즈는 사실 좀 커도 돼요. 이 정도 해가지고 떡을 여기 떡 쪄진 거 있죠? 이거를 꺼내서 일단 이거는 또 치즈떡이에요. 치즈떡 또 말아볼게요. 오우 잘 말렸죠? 이쁘게. 아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팬이 있으면 팬에다 구워도 되고 오븐이 있으면 오븐에 구워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오늘 오븐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들은 이제 팬을 많이 쓰실 테니까 제가 팬에다가 한번 구워보겠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일단 대기를 해놓을게요. 이게 보니까 7개. 아, 7개 만들 수 7개. 김밥 잘 마시는 분들은 이거 아마 잘할 겁니다. 이야, 그래도 좀 이쁘게 돼가고 있죠? 집에 아스파라거스 말고 뭐 피망이나 뭐 파프리카 이런 거 있어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. 이게 생각보다 이게 만드는 재미가 있네. 쏠쏠하네. 치즈떡, 그 다음에 아스파라거스. 마지막은 좀 뚱뚱하게 말아볼까요? 여기 치즈떡
하고 또 하나. 근데 이게 마라 젤라나 모르겠네. 오, 마라지긴 했습니다. 얘는 꼬지로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. 꼬지 여기 있으니까 좀 굽기가 힘들 것 같다 하면은 꼬지로 이렇게 싹 고정을 딱 이렇게 해주면 되죠. 네. 자, 이제 한번 구워보겠습니다. 여기다가 올리브 딱 두르죠. 얘부터 한번 구워볼까요? 칩소리가 안 나네. 좀 더 데울게요 그냥. 그쵸, 이 소리가 나요. 나머지도 한번 싹 여기로 싹. 오, 뜨거. 이게 보면은 이제 치즈가 녹아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리죠? 이게 지금 즙 빠져나오는 게 다 육즙입니다, 육즙. 치즈즙이랑 육즙. 오, 냄새, 냄새 끝내줍니다, 지금. 이 상태로 살짝만 좀 덮어줄게요. 왜냐면 안쪽에 있는 그 재료들이 살짝 익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소스가 좀 굳어졌으니까 소스를 좀 끓여줄게요. 아, 여기 가스레인지 없고. 맛있게 지금 구워지고 있죠. 자, 이제 다 구워졌거든요. 여기다가 이제 바로 소스 좀 데피고 이 사이에 여기다가 한번 올려볼게요. 그냥 올리면은 좀 그러니까 깻잎을 좀 깔아서 익혀 보이게. 이거 저기 깻잎 깔았다고 해서 깻잎은 버리는 게 아니라 깻잎이랑 같이 싸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. 그래서 일부러 까는 거예요, 이렇게. 여기다가 이게 보니까 이 치즈 늘어나는 거 보이죠? 치즈가 이렇게 줄줄 흐르네요. 마지막 하나는 여기 위에다가. 자, 마지막으로 소스. 소스는 뭐 칠리를 써도 되고 그냥 개인의 입맛에 맞는 뭐 데리야끼 이런 거 좋아한다 그러면 그런 거 써도 되고. 마지막으로 파슬리 정도만 뿌려주면은 좀 더 있어 보이겠죠? 이렇게 해서 베이컨 치즈 떡마리가 완성됐습니다. 자, 이렇게 베이컨 떡치즈 마리가 완성이 됐는데 한번 먹어볼게요. 여기다가 저는 또 소스 마늘을 좋아하니까 소스를. 야, 근데 이거 한 입에 먹을 수 있잖아. 이거는 사실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. 베이컨 들어갔지, 치즈 들어갔지, 칠리 소스 들어갔지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. 이거는 뭐 굳이 맛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. 이거 꼭 집에서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. 네, 너무 맛있네요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베이컨 치즈 떡마리 성공적으로 만들어봤고 다음에는 조금 신박한 요리를 한번 들고 와볼게요. 예, 여태까지는 뭔가 양식 위주로 갔다면 다음번에는 좀 신박한 요리로 여러분들 가정에 편안과 만족이 됩니다. 다음엔 더 맛있고 쉬운 레시피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작은 방앗간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희 작은 방앗간 채널에 입덕하세요.